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벌써 복음이란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절에 이어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말이 그리 간단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긴 설명과 또 많은 연구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한 뒤에 다른 이야기 하다가 6장 끝에서 다시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이 11절에서 말한 듣는 것이 둔하다에 대한 내용이 생략된 것인지 아니면 6장 끝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인지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에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하면서 7장에서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이 비슷하다라고 설명하죠. 히브리서 7장 3절 오늘 본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리스도와 비슷한 분인지 설명하는데 같은 분인지 아니면 모델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하고 살렘 왕이라는 말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7장 2절에 따르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이 멜기라는 말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이라는 말은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이러면 나의 왕은 의다, 의로운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인데 이 왕이 제사장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직을 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라고 나오죠. 그런데 7장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지 않고 왕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다라고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지 않고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다고 말함으로써 대제사장직이 왕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이 의의 왕은 어떤 왕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시고 또 의를 이루시고 또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런 왕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 왕으로 부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왕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순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부활도 순종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왕위에 올랐고 다른 모든 순종하는 자들을 역시 구원하실 수 있는 왕이 또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은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는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심으로 왕위에 오르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면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십자가. 이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청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죄의 문제를 청산하는 직분입니다. 이 죄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죄는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시는 분이 불순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불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불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아를 순종하는 자아로 바꿀 때, 또 이렇게 순종해질 때 그리스도의 왕권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순종의 왕, 의의 왕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 또 이 구속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고집대로 살던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바뀌어야 하는데, 자기를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며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투쟁과 피땀 흘리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피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누구와 싸웁니까? 자기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싸우고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반역행위죠. 이런 기도를 교인들에게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자꾸 생기면 뭐만 자꾸 강해집니까? 내 자아만 강해집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도 할 수 없이 나한테 항복할 거야. 내가 손가락 하나 자르고 하나님한테 맹세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참 기뻐하실 거야. 돈을 쏟아부어 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겠어. 이런 기도는 뭐만 강해진다? 자아만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시겠다고 결정하면 우리가 또 그 화를 낸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강하게 밀어붙였어,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내 기도에 꼼짝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이런 개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온 것입니다. 깔뱅의 기독교 강요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없습니까? Lordship, 주 대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주 대심이 뭘까요? 성령 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을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주 대심을 받으면 내가 주인 노릇을 한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자아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오해하는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자아는 죄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내 고집, 내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거역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도 내가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는 해. 그런데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건 순종이 아니죠. 내 고집이에요. 내 고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순종해보지 뭐. 순종해줄게. 이런 거예요. 교회 한번 가줄게. 그러면 뭡니까 그게? 그게 바로 죄의 근원이다. 내 육적인 자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상태. 나는 분명히 순종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가 활성화되어 있다? 내 육적인 자아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육적인 자아가 죽는다는 말은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 고집대로 행하던 내 속에 내가 죽는 겁니다. 이제 성령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복종시킬 때 내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어떻게 태어난다? 죽고 순종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
없어지면 땅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면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자아가 죽어서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아는 있어요.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던 육적인 자아가 죽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 내 자아가 영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나라는 인격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를 믿기 전이든 예수를 믿은 후든 나는 있어요. 그리고 내 성격 바뀝니까? 박집사님 성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바꿀 생각도 안 해.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6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게 변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은 후든 그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바뀌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격을 이때까지는 내 욕심대로 사용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아, 네. 내 성격, 내 자존심, 내 성질을 이제는 뭐에 쓴다? 그리스도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바뀐 거예요? 주인만 바뀌었어요. 내 육적인 내 고집의 주인한테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구원받고 중생해서 영의 사람이 될 때 바로 이런 거듭남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약속대로 보내주셨고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죠. 그 약속대로 오신 아들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결국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회복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복음이 뭐냐? 누구든지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인정하고 그 주 대심의 왕권 아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면 그 혜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대로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 목숨처럼 여기고 따르면 복음의 혜택이 누려집니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내가 그러면 나무 하나 사갖고 십자가에 한 못을 한번 박아볼까요? 그럼 복음이 이루어집니까? 복음의 혜택이 나한테 떨어집니까? 십자가는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 또 우리를 대신해 대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이라는 말을 쓰죠. 대신 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 혼자 우리 대표로 죽고 부활하셨어요. 바로 이 객관적인 구속사건이 나에게 연결되었고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나도 함께 죽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나를 부정하고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내가 나무에 못 박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표현이죠.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은 뭐냐면 믿기 전에 하는 전초 작업 같은 거예요. 그렇죠. 문을 여는 거죠. 믿기 전에 믿음의 방에 문을 여는 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전에 있는 하나의 전제가 인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전도 프리 에반겔리즘이라고 합니다. 전도 이론에서 사전전도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 사전전도를 잘 인정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개념이다. 복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자기 목숨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전도가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성경 공부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고집을 버려야 하는지 내가 왜 욕심을 버려야 하는지 이런 생각 여러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왜 내가 예수님께 복종해야 합니까? 저 유대인들의 왕인데,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됩니까? 누군데요? 그리고 다시 사는 게 뭔 말입니까? 현실에 만족하고 살면 그게 뭐가 나쁜 거예요? 하고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현실과 하나님 나라가 뭐가 다른지,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그 영역에서 누리는 즐거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누군지, 왜 복종해야 하는지, 왜 네가 욕심을 버려야 하는지, 이런 많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설교 한번 들었다고 해결이 됩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1년 12달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사전에 상당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도 오랜 세월이 걸렸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따라다닌 거는 뭐 덮어두더라도 부활하시고 나서 또 40일 동안 집중 교육을 또 시켰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개종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전도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쉽게 전도하려고 그래요. 베드로의 설교가 그 회중들에게 하루 만에 충분히 전해진 것인지, 설교를 1시간 만에 끝낸 건지, 아니면 365일 동안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찾아와 질문했다, 이렇게 나와요. 집사님, 설교 듣고 저한테 질문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질문이 생겨야 그 다음에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그 목사가, 야, 공부해야 되겠네. 아유, 교인들이 이런 거 물어보는데. 목사가 모르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집사님은, 우리 목사님 고생하시는데 뭐 내가 또 뭐 질문까지 하고 그래. 그냥 편안하게 그냥 목회하시게 가만 내비두지. 그거는 저를 죽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설교한 내용이 궁금하니까 그 내용이 궁금한 내용을 자꾸 들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세 달 정도는 기본이고 3년씩 머물면서 가르쳤다 그러죠. 부활의 도리를 깨닫는 일이 한 시간 만에 끝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 일이 하루 만에 된 일인지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처럼 이해한다?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루라고 치더라도 이 3,000명은 사전에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늘 읽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래서 먼 나라에서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 만큼 신앙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라 베드로의 설교에 그렇게 개종이 되고 한꺼번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다만 궁금했던 것이 뭡니까?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언제 오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었구나 라고 이제 팍 터진 거예요. 아, 그분이 재림을 하시는구나 하고 베드로가 믿음의 문을 팍 열어준 거예요. 이미 오셨던 예수님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까 아하, 이제야 깨닫고 오호라,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회개하죠. 이런 점에서 이미 사전 전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목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루 저녁에 부흥집회 두세 시간 했다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사기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을 합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뭐 예수를 어떻게 알고, 예수를 어떻게 알고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뭐 그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뭐 프로그램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날 영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꾸준하게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되고 자신이 거듭나고 자기의 살과 피를 깎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극적인 거듭남의 인생이 된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충실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복음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려면 복음을 전혀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갓난아이도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말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을 바꾸는 것, 내가 나를 지배하던 내 삶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죽기 전에 영접한다고 그걸 고백한다고 그게 그 사람의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그런 영적인 죄가 다 씻어진다? 그러면은 평생 놀다가 묵고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잠깐 고백하고 죽으면 되지.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 사람에게 주님을 영접하라고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건 누가 좋다고 하는 일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위로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남편은 이제 천국 갔다. 누가 위로받는 거예요? 부인이 위로받는, 가족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아무런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일은 바로 이런 이 성경 공부, 복음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값싼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충실히 전해야 합니다. 연수를 두고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해야겠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꾸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당장 구원 못 받고 조금 후에 죽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란다고 구원을 하나님이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우물쭈물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죽을 날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간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물쭈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면 보좌를 흔든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런 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왜 바꾸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어떻게든 계획을 좀 바꿔보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여러분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나에게 떨어지는 고물이 없거든. 나한테 뭐가 좀 떨어져야 돼. 내가 뭔가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 현실이 조금 좀 나아져야 되고 내가 어떤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그런 환란이나 박해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보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감과 상각. 우리 인간들이 기도라든지 성령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 복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해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기도, 예배, 찬양 이런 영적인 도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돕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 지식만 가지고 설교만 듣고는 몰라요. 그것만 해가지고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이 차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돼. 그 우리의 이해의 차원을 도와주는 다른 뭔가를 해야 돼.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고 그게 바로 우리의 영성훈련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란 14번째 시간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긴 설명이 요구됩니다. 값싼 복음은 우리에겐 있을 수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그 차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이해가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